아산시가 올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지난해보다 5억 원 증가한 34억 원을 투입합니다. 예산 증가에 따라 올해에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168명으로 20명 늘어나며 서비스 대상자도 2,528명으로 지난해보다 300여 명 확대됩니다. 한편,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지원사나 복지사가 독거노인 자택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재난과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보장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.